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전북대 입시 비리에 대한 처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도내 한 교회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참여했던 도내 업체가 대회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준미 씨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전북대가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입시에 활용한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문제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단국대 의대 연구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돼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2015년 전북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북대 농생명대 이모 교수가 논문에 자녀 2명의 이름을 올려 입시에 활용한 겁니다. 전북대는 지난달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2명의 입학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북대는 먼저 해당 논문이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고등학생이 제1 저자로 오른 게 맞느냐는 극렬한 논란 속에 단국대학교는 현재 위원회를 꾸려 연구 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퇴를 했고요. 아직 그 이후로 내용을 전달해준 게 따로 없어서. 전북대가 입학을 취소한 두 번째 근거는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재한 것이 면접 등 정성평가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취소해라. 입학 후에라도 부정이 있을 시에는 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다 그게 공통사항이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 사실을 적은 점이 확인됐고 이 부분 역시 극심한 논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자소서 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며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북대는 2006년 대법원 판례에 직접적으로 가점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 두 학생의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도내 업체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체품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소재 국산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페인트와 폴리우레탄 등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완주의 한 화학업체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원료와 첨가물 등 10여 종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아 다행이지만 일부는 아직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신경 쓰이지만 뭐 미리 겁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체품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일으킨 한일 갈등이 양국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로 이어지면서 업체들은 파장이 확산할까 우려도 나타냅니다. 또 악화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엔진들을 다변화 저희들이 소싱을 해가지고 생산과 설비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는 일본 수출길이 막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하고도 저희 제품을 수출하고도 있고 이 장비는 뭐 거의 대부분 일본 장비를 씁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업체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마케팅과 핵심 소재의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요를 촉발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국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라북도가 도내 업체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개성공단과 남북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와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순회 강연회와 금강산 관광 사전 신청을 통해 남북화해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세균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 5명을 만나 새마금 내부 개발과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당시 대회 보안 업무를 맡았던 도내 업체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세계대회 조직위가 이 작은 업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도내 한 보안업체는 대회 전반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업체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여서 당장 직원들 월급도 밀리는 형편입니다. 이 현장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모든 게 좀 막히는 상황이고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큰 대회다 보니 비용 지급을 위한 서류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국 대회다 보니까 기성금 신청에 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기성에 한 번에 지급하자. 광주광역시와 업체가 대회 전 계약한 금액은 18여억 원. 선수금 등 8억 원은 지급했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타 지역 업체의 사업 수주에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전남 광주 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업비를 늑장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청 직원들을 물고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사를 터뜨리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광주시 저한테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는 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각종 사고와 운영 미숙에 질타를 받았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깔끔하지 못한 예산 집행에 또다시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25가구가량이 사는 전북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서 있는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였던 A씨는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나온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최소 7명으로 이들은 20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목사가 성폭행 등을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며 회유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목사가 교회뿐 아니라 목사의 자택과 승용차, 별장 등에서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별로 다 틀린 거죠. 어떤 분은 뭐 추행 부분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또 그 이외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더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 조사를 하는 중이죠. 최근 다른 교회로 옮겨 계속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 그러니까 조사는 받으셨잖아요. 아니야. 안 그래도 이제 경찰에서 받았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군산 직도 사격장 인근 해상에서 6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직도 사격장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공군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A씨가 철탑 공사 중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1만 1천여 명 중 2,169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피해 경험자는 238명이 늘어 증가폭이 컸으며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한 축협조합장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합원과 시민 등 1,300여 명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담아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냈습니다. 이들 조합원들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조합장 A씨가 검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을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며 기업과 단체 할인율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집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과 전북은행, 우체국 등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를 포함한 6개 원광학원 연합 네팔 의료봉사 활동이 8박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봉사단원 64명은 네팔 포카라에서 영상 40도의 폭염 속에 호흡기 내과와 산부인과, 한의학과 등 전문 치료와 검진을 통해 첨단 의료수를 전파하고 한국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의료 혜택을 받은 네팔인은 총 4,500여 명이고 2,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학용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전북 도민의 평균 나이는 44.3세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 도민의 평균 나이는 44.3세로 전국 평균인 42.1세에 비해 2살 이상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전남이 45.6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강원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높아 지역의 노령화를 반영했습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어제 전북대 박물관에서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과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로 인한 폐해를 살펴보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주 만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곤충 심리치유 효과를 연구한 결과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를 토대로 책자와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올해 21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재단 측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2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은 익산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한 대학생이고 익산 지역 외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은 부모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익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정읍 씨가 내장산 입구 용산호 인근에 2023년까지 165억 원을 투입해 36헥타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합니다. 내장산 자연휴양림은 대통령공항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에 포함돼 추진되는 것으로 휴양림에는 숙박시설 25개 동과 복합체험시설, 놀이광장 등이 갖춰지게 되며 내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걸쳐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낭비되는 물을 막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전주와 익산, 김제를 포함한 13개 시군으로 확대돼 오는 2024년까지 4,300여억 원을 들여 정비공사가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노후가는 5,600여 킬로미터로 누수율이 20%에 달해 연간 5,500만 톤의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도소매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통 명가 발굴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3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가업 승계자를 대상으로 장수가게 10곳을 선정해 전통 명가로 위촉하고 경영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년간 사후관리하고 소상공인이 대를 이어 성장하도록 육성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놓고 의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익산시의원은 임시회에서 전 시의원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혁신을 바라는 시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올 초 전액 삭감된 체육회 예산을 지난달 승인해줬지만 이번 사무국장 임명으로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하우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비발디 4개 무대를 갖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으로 퓨전 국악그룹 악당광칠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물과 함께하는 옥상영화제가 올해부터 이틀간 시장 옥상에서 열립니다. 순창군이 올해 순창향토회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를 공연합니다. 콘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창창한 콘서트인 전국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14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석정 시인을 기리는 석정문학제가 오는 31일 부안 석정문학관과 1일 전북 고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여성학자 박혜란의 육아법을 듣고 국악도 감상하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늘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진안군은 오늘 군천광장에서 추석맞이 장애인 생산품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7도, 익산 22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21도에서 27도, 진안 20도에서 25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28도, 고창 21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부안, 김제, 정읍, 진안, 임실, 순창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